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양준일 님이 에세이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작은 편입니다. 일반 책과 비교했을 때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사인 인쇄본과 사진 엽서 초판 한정 세트입니다.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아무 말이 책 제목입니다. 10장의 사진 엽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글이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히스토리로 끝날 줄 알았던 그의 이야기. 저자 양준일과 아이스크림. 잡지사에 근무하는 그의 오랜 친구입니다. 출판사 모비딕 북스. 페이지 265, 장르 에세이입니다. 모든 책들이 다큰 의미를 두고 재미만을 찾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늘 무언가를 찾고 묻고 배우며 한편으로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지내온 삶들을 만나보는 것 또한 의미가 크다 생각합니다. 불빛 속에서 펼쳐지는 지금도 그의 뜨거운 삶과 연애 중입니다. 책은 새책 냄새로 사진과 함께 한장한장 가득 차 있습니다. 담고 있는 메시지 또한 좋아하는 단어들로 우아합니다. 1969년도 연대기로부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며 책과 하나가 되어 나누는 그의 삶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를 19년 만에 팬들 앞에 소환을 시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세상에 건네는 위로와 희망, 외로움 속에도 늘 노래를 부르고 싶어한 몸 전체에서 풍기는 아우라, 즉 그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장을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말처럼, 그리고 앞으로 대중이 그의 생각을 알고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 하며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꿈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합니다. 책 속에는 리베카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며 노래를 부른다. 이 나라가 내게 준 아픔과 기쁨이 이제 모두 하나가 되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책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북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그의 화려한 부활에 큰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가 혼자라는 공허함에 힘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며 현실에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아마도 maybe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삶을 받아들인 것처럼 maybe라는 단어에 어둠 속에도 빛을 보게 된다라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양준일.